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지금 바닥에, 가게 바닥에 엎드려서 열심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마트에서 근무를 하고 6시 반이 넘어가면 GS에 가서 근무를 하고 그리고 다시 아이들을 픽업을 하고 이 시간에 돌아와서 또 발주를 하고 있어요. 내일 아침에는 계란말이 김밥 주문이 있어서 6시에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6시에 일어나서 김밥을 말고 그런데 제가 오늘 발주를 다 끝내지 못해가지고 지금 가게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지금 발주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발주 안 하면 내일 너무 힘들어지니까 제가 어쨌든 발주를 아주 끝내버려야 돼. 참 한 달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세상에나 벌써 2023년도가 다 갔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 진짜 한 해가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디까지 발주를 했느냐? 제 생각에 안주까지 한 것 같은데, 네 맞네요. 안주까지 발주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발주를 하고 취침해야 될 것 같아요. 발주를 해놔야 내일 아침에 또 급하게 서두르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수요일 발주는 좀 양이 작아가지고 괜찮아요. 지금 현재 이제 세 개 중에 두 번째 거 발주하고 있는데 뭐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새로운 곳에 발주를 마저 하고 앞으로 한 시간 뒤에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우 정말. 근데 이렇게 사는데 원망하고 탓하면 정말 불행할 것 같아요. 뭐 이거 집에 가지도 못하고 땅바닥에 전기장판 하나 깔고 자는데 얼마나 피곤하겠냐고. 그래도 이 생활을 한 3년 정도는 거뜬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와, 난 참 대단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해낸다.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뭐 제가 오발주를 했네. 어머 어떡해. 너구리 속곱이 60개나 들어오겠네. 큰일 났네. 아하 이런 아 6개 시킨다는 게 세상에나 60개를 시켰네. 오늘 이제 세윤이라는 데서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 온 내용은 제가 이제 오발주를 한 거죠. 무엇을 오발주를 했느냐. 우리 호빵 시키면 호빵을 담는 그릇이 있어요. 종이컵보다는 조금 큰 건데 그걸 세상에 만 개나 시킨 거예요. 만 개나. 그래가지고 점주님 이거 정말 발주한 거 맞으신가요? 하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참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정신으로 발주를 하는 건지 어떻게 발주를 했으면 만 개를 발주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아 너구리로 오발주했네. 용전에 오시는 손님들 우리 너구리 좀 사가세요. 제가 너구리를 60개나 발주를 했답니다. 이런 이렇게 맨날 피곤하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 세상에나 60개나 발주를 했으니 어떡할 거야. 다음 주부터 그냥 줄기창창 그냥 너구리 소컵을 먹어야 되겠네요.
이 시간을 지금 12시 30분을 향해 가고 있어요. 야간 근무하시는 점주님들 저희의 유튜브를 또 찾아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제가 이렇게 신나는 재미난 이야기 그런 거를 좀 해야 그죠? 그런 걸 해야지 또 저희의 채널을 찾아주시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 어떤 재미난 얘기가 있을까? 그냥 일상 자체가 재미난 것 같아요. 일상이 재미나고 늘 우리한테는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 일이다, 신나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원망하고 탓하면 끝도 갓도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시클릿이라는 책이 읽었을 때 기억이 남는 게 끌어당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이 씨가 된다 뭐 이런 말처럼 그 끌어당김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끌어당겨지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아 이것도 행복하다 즐겁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끌어당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편의점을 하지만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가 어떤 것들을 끌어당기느냐로 이어진다는 거지. 그런 생각들을 저는 하거든요. 그냥 기왕이면 원망하고 탓하고 힘들다. 내가 왜 이걸 해가지고 나는 왜 이 시간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나는 뭐 나의 임금은 법정 시급이 뭐야? 시간당 뭐 5,000원도 안 하는 임금으로 24시간을 이렇게 메어서 일을 하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끌어당겨진다는 거죠. 그런데 아 이것도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 곧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말하면 그런 것들이 끌어당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는 기왕이면 좋은 생각, 좋은 말들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저희 지금 시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든요. 네,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이제 그 입원한 이유는 이제 목 디스크가 오셔가지고 이게 팔이 엄청 저리고 아프시대. 그 통증이 말로 못한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그 분이 이제 김해 보건병 원장님이신데 이제 그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수술은 아닌 그 목 디스크에 바로 이렇게 열을 가해서 그 조직을 축소시키는 어떤 그런 시술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 시술을 하고 이제 약을 썼는데 그 약이 너무 강해서 그런지 이제 그 침대에서 떨어지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침대에서 떨어지셨으니까는 이제 허리가 다치셨을 건데 그래도 다행히 뼈는 이상이 없고 타박상 정도로 이렇게 좀 다치시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머니를 그 요양보호사 같은 분이 있는 그런 병실로 옮겨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옮기기 전에 제가 근무를 끝나고 이 시간에 어머니한테 가서 잠을 자고 그리고 제가 가게 출근을 하고 병원에서 이제 왜 그 보호자 침대 같은 거 바닥에 있는 이제 그런 침대에서 제가 잠을 자고 오고 또 자러 가고 이렇게 며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조금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 통합병실이라 해가지고 이제 요양보호사처럼 그분이 상주해서 이제 그런 병실로 저희가 옮기게 됐어요. 그랬는데 오늘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1번 병실로 옮겼으니 병원에 와서 자고 가라 하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아 어머니 제가 그렇게 좋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뭐 아, 나 너무 피곤하고 일도 많은데 어머니 꼭 굳이 나를 병원까지 불러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제가 그립고 또 어떻게 보면 편하면 오늘 병원에 오라고 병실을 바꿨다 이 말에 제가 빵 터졌어요. 아, 그래서 어쩌면은 참 나란 사람이 어머니한테 참 편하게 해드렸나 보다. 나라는 사람은 참 부담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이제 되어졌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가 되게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웃음이 났어요. 세상에 나, 일을 작게 하는 사람도 아닌데, 나를 부른다는 거, 그래도 어머니한테는 그런 며느리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사실 가고 싶었는데, 제가 또 사실 보란듯이 갈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새벽에 김밥 주문하신 분 때문에 저번에도 제가 그분 주문을 취소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김밥을 싸드리려고 어머니 오늘은 안 가겠습니다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고 저는 이제 지금 가게에서 이제 잠을 청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1층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뭐냐 편의점이고 2층은 시식 공간이고 이제 3층에 또 쪽방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애들은 3층에서 잠을 자고 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애들이 편하게 자라고 저희 애들이 3명이서 자니까 제가 이제 1층으로 내려와서 발주도 하고 이렇게 잠을 청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가 김밥을 싸잖아요. 김밥을 싸니까 김밥은 제가 또 계좌 입금을 또 받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김밥을 한줄 사가신 분이 그 계좌로 입금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입금을 한 예금자 명이 누님짱이에요, 누님짱. 제가 누님짱이라는 분에게 제가 김밥값 3,000원을 받았거든요. 그래 어찌나 웃기든지 제가 답장으로 누님짱 말고는 다른 걸 없던가 하고 보냈더니 다음에는 고민을 많이 해서 예금주 이름을 정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소소한 것들이 불만보다는 기쁨으로 조금 해석을 하고 저도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제가 또그 한때는 한성질 했거든요, 사실. 좀뭐 성질이 더럽다고 좀할 정도로 한성질을 하고 날카로움을 많이 내고 살았는데 조금 많이 둥글둥글해진 것 같아요. 어떤 삶이 나를 둥글게도 만들고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도 겪고 욕심을 냈다가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인간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둥글둥글하게 살아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중이에요. 그게 물론 쉽지만은 않지만 매일매일 감사하다는 마음을 시작으로 오늘도 감사합니다. 건강해서 감사하고 뭐 기본적으로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제가 그런 마음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정말 감사한 일들이 줄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또살 거를 다짐하고 우리 편의점 점주님들, 야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랫동안 일하시는 분들 응원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입장에 똑같은 고통을 가지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또 힘을 내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작은 거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가게에 오시는 손님 한분한 분한테 그 감사한 마음을 좀 쓰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나에게 감사한 일들이 줄지어 오고 행복한 일들이 줄지어 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주님들, 우리 구독자분들 이제 2023년 정말 며칠 안 남았는데 2024년도에는 좀더 좋아지고 좀더 기쁜 일이 그렇게 좀더 성장하는 한 해가 다들 되시기를 바라고 저 역시도 건강한 정신 그리고